집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몸 상태가 좋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지난 시즌에 창녕에서 좋은 활약을 해주셨고 이번 시즌 화천에서 또 좋은 활약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 경기 또 이번 시즌에 본인의 활약도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선수로서 일단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좀 커야 하기 때문에 창녕에서 못했던 것들 여기 와서 더 많이 이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화천으로 와서 이제 감독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는 만족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하고 계신데 조금 더 욕심을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팀은 현재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팀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올라왔을 것 같은데 오늘 경기는 어떤 걸 팀으로서 준비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저희가 아직 좀 우위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심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많은 다득점 경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로서 저희는 일단 확정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하고 다음 경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경기 화천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있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팬분들께 응원에 감사한다는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팀 그리고 저도 그렇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자 축구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위재은 선수. 네, 감사합니다. 화천 K스포의 위재은 선수 만나봤습니다. 서울시청의 서현숙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경기 마지막 홈 경기 또 비가 오고 있는 만큼 오늘 경기 몸 상태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네요. 일단은 저희가 저번 주에 또 이제 상무랑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일단은 화천보다는 저희가 좀 한 경기 뛰어가지고 몸이 좀 잘 풀린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전 감각에 대해서 좀 자신 있는 모습을 비춰주셨고 지난 경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골을 몰아치는 엄청난 경기를 펼쳤던 서울이었는데 그 경기 이후에 팀적으로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저희가 상무전을 준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또 일단 공격적인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그 훈련 준비한 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골을 좀 많이 넣게 돼서 좀 팀 전체적으로도 좀 득점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로도 어떻게 될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그라운드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에 임하시게 됐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다른 선수들에게 어떤 것을 좀 주문할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저희가 홈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일단은 화천 경기가 좀 저희가 계속 임무였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꼭 이기자고 저희 일단은 실점 먼저 하지 말고 저희가 꼭 득점을 해서 꼭 오늘은 꼭 승리해서 홈 경기 마지막을 좀 마무리 잘 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경기가 서울시청의 홈 마지막 경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현장을 찾아주셨는데 이 팬분들 또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팬분들께 감사하다는 메시지 전하고 인터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여기 보조 경기장으로 상암으로 옮겨가지고 팬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하고 있지만 성적이 마지막까지 저희가 응원 많이 해주신다면 더 좋은 경기 여력으로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시청의 서현숙 선수 만나봤습니다. 이번 10월에 내릴 비는 오늘 다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서울시청과 화천 K스포의 19라운드 경기.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금호섭입니다. 권희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 오프닝과 인터뷰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비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또 그라운드가 굉장히 미끄러울 예정이거든요. 그라운드가 미끄러우면 또 한편으로는 되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선수들의 그런 좀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기를 볼 수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WK리그가 이제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데 양팀 모두에게 오늘 경기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화천에게는 오늘 경기를 반드시 승리를 가져가서 플레이오프를 확실시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그만큼 포부가 굉장하고 그리고 오늘 경기를 통해서 반드시 좀 어느 정도는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WK리그의 순위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홈팀 서울시청이 승점 19점으로 5위, 원정팀 화천이 승점 34점으로 3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화천에게는 플레이오프가 남아있고 서울에게는 중위권을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목표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서울시청 역시나 지난 경기 이 보은과의 경기에서 4-2 대승을 거뒀거든요. 또 특히 그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런 득점력 하나하나가 굉장히 또 적재적소 좀 정말 또 이렇게 적절한 시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오늘도 과연 좋은 득점을 만들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현장에서는 화려한 음악 소리 그리고 응원 소리와 함께 선수들이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청에게는 홈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현장을 찾아주셨어요. 네, 정말 비가 왔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정말 비만 오지 않았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또 더 응원을 많이 해주셨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안고 있었는데 약간 비가 내리게 되면서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지금 응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 임하는 22명의 선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청입니다. 유영실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골키퍼 장갑은 국대 골키퍼 류지수가 장갑을 낍니다. 그 위에는 3명의 수비수 장윤서, 서현숙, 김미연이고요. 그 위 4명의 선수가 위치합니다. 백도혜, 목승현, 이하림, 정영견의 중원. 한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유영아입니다. 최전방 투톱 박은선과 김소희가 공격을 이끌겠습니다. 네, 정말 보시다시피 정말 상대에 따른 그런 화천은 3-2 포메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의 결과로 오늘 포메이션을 내보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그것이 이 분석의 결과가 어떻게 다가올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를 상대하는 화천 케이스포의 라인업도 살펴보겠습니다. 강재순 감독이 이끕니다. 민유경 골키퍼 오늘 선택을 받았습니다. 3백입니다. 황보람, 맹다희, 고유진. 5명의 미드필더가 중원에 위치합니다. 정지현, 위재은, 나츠, 최진아, 윤지현. 최전방 투톱 이수빈과 문은주가 오늘 공격을 이끌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전방의 이수빈, 문은주 그리고 그 아래에 위치한 미드필더진의 위재은과 최진아 선수거든요. 네. 확실히 이런 공격력을 갖춘 선수들을 이렇게 전방에 위치를 하면서 오늘 반드시 승리 그리고 반드시 득점을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현장을 찾아주신 많은 관중분들, 팬분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고 또 권희원 해석께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중원에 많은 선수들, 전방에 많은 선수들을 포진시키면서 오늘 경기 상당히 박진감 넘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것이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화천의 그런 모든 것을 분석을 했다. 그리고 그 분석한 결과대로 나온 그런 포메이션을 갖추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죠. 뭔가 전방에 박은선 선수, 김소희 선수를 또 위치를 시키고 그 바로 아래 유영아 선수 정말 득점력도 살아났고 그리고 유영아 선수가 또 공을 지켜내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이 유영아 선수의 그런 발끝에서 나오는 그런 세밀한 패스들 그리고 박은선 선수의 과감한 슈팅이나 그리고 이 데드볼 상황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그런 좀 비가 오는 이점까지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 세트피스를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것을 분석하고 또 다양한 것을 준비해온 것이 느껴졌었던 유영실 감독의 이번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오늘 경기 주관해주신 심판진분들과 함께 양팀 22명의 선발 선수들이 경기장 안으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주관해주신 심판진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조혜미 주심, 양선영, 조수영, 젤제이부심 그리고 박세진 대기심께서 오늘 90분 동안 수고해주시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 그럼에도 많은 팬분들이 서울 상암 보조구장을 찾아주셨는데요. 확실히 마지막 홈경기이니만큼 응원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도 두근거릴 만큼 이렇게 막 북소리도 그리고 선수들을 응원해주시는 그런 목소리도 너무 또 크게 잘 들리기 때문에 네. 저희도 신이 나서 중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마스크 착용을 잘 하면서 또 관람을 해주고 계신 관중분들의 지금 선수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심판진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 경기장 중앙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서울의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 화천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화천 역시 오늘 전방을 지키는 선수들의 골 기록이 정말 대단한 선수들만 남아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수빈 선수도 최근 경기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득점포 자체도 마찬가지고 최근 3경기에서 4개의 득점 그리고 도움까지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이 문은주 선수 그리고 위재은, 최진아 이 모든 선수들이 이 득점력이 살아났다는 것 그리고 특히나 한 선수에게 몰린 것이 아니라
다양한 득점원이 있다는 것, 그것이 화천이 지금 이렇게 강한 팀으로 어느 정도 올라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경기 전에 강재순 감독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이 화천 K스포 오늘은 확실하게 좀 득점해보겠다 이런 의중이 엿보였었거든요. 과연 오늘 경기에서 화천 득점할 수 있을지, 또는 서울이 자신들이 원하는 다득점을 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현재 또 경기장 현장에서는 서울시청 선수들이 팬분들께 공을 좀 선물해주는 이벤트가 진행이 됐었는데 거의 뭐 아이돌 스타를 만난 것처럼 열기와 환호가 네. 정말 뜨거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소소한 그런 이벤트들 그리고 또 오늘 뭐 홈 경기장에 찾아주신 분들을 위해서 또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네.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만큼 선수들과 그리고 팬분들과의 소통 그리고 이제 즐거운 이벤트들까지 많은 것을 준비한 서울시청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서울시청의 서포터즈인 아마조네스가 또 오늘 다양한 이벤트를 인스타그램 또 이런 SNS를 통해서 또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서울시청 팬분들께서는 이런 이벤트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을 외쳤었던 홈팀 서울시청의 선수들이었고요. 방금 전에는 현재 이미 몸을 풀고 있었던 화천 K스포의 선수들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홈경기, 또 지난 경기 보은전에서 워낙 좋은 경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2연승을 좀 원하고 있을 서울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2연승, 그리고 그때의 그 경기가 사실 일주일 전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 경기를 더 치렀다는 것이 이제 체력적인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심리 상태, 이 직전 경기에서 너무나도 잘해줬고 그리고 또 경기를 한번 치렀기 때문에 이 WK리그에 대한 그런 경기 감각만큼은 분명히 올라왔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반면 화천 같은 경우는 이 텀이 길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걱정이 조금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텀을 이겨내고 그리고 정말 지금 원하는 그런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선수들 포메이션 상의 위치로 자리를 움직이고 있고요. 잠시 후에 바로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상하에서 펼쳐지는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입니다. 화면 왼쪽에 남색 유니폼 서울시청, 화면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 화천 K스포입니다. 화천의 선축으로 시작된 경기. 로빙 패스 김미연이 지키고 있고요. 일단 옆쪽으로 보냅니다. 오늘 서울의 최후방에는 심서연 선수가 일단 벤치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화천 K스포 지금 전반 초반부터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는 좀 라인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는 확실히 오늘 득점을 만들겠다라는 의중이 제대로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컨셉에 대해서는 숨길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화천입니다. 네. 터치라인 부근에서 화천의 공격 수비수 두 명에 에워쌌는데요. 다시 한번 터치라인 바깥으로 보내고 있는 서울. 오늘 또 정지현 선수가 마찬가지로 풀백 자리에서 또 윙백 자리에서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스로윈 등졌었던 이수빈 애매했던 터치 유영아가 빼앗아 왔고요. 박은선 내려와서 받아줍니다. 강한 몸싸움 그리고 화천이 빼앗아 옵니다. 위험지역 문은주 걸려 넘어졌는데 경기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화천에게 공 오른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월리 크로스 박산쪽 반대쪽으로 네. 넘어왔고요. 이 상황에서 류지스 골키퍼가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네, 지금은 화천 K스포 정말 사이드로 보낸 것 그리고 이 윤지현 선수의 크로스도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어도 위재현 선수에게 걸릴 뻔도 했었는데 수비진들과 류지스 골키퍼의 집중력이 한 차례 이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 자체가 미끄럽고 또 그라운드가 미끄럽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만큼 또 많은 슈팅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다시 문은주의 네. 슈팅 골키퍼 정리원이었습니다. 문은주 화천 처음부터 밀어붙이는데요. 네,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슈팅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냐하면 선수들이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슈팅 정말 그리고 특히나 유효 슈팅만한 게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유효 슈팅이 두 차례나 나온 좀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냈던 화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원에서의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황보람 선수가 약간 머리 쪽에 충돌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참 또 박은선 선수가 상대하는 수비진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대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이제 피지컬적으로나 그리고 이제 그런 파워적인 측면이나 굉장히 또 우월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화천의 입장에서는 사실 견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 베테랑 공격수와 베테랑 수비수의 맞대결이 오늘 화천의 진영에서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 황보람 선수는 일단 일어나긴 했습니다. 프리킥으로 화천의 공격. 먼 쪽 터치라인 부근. 백패스 과정에서 서울이 일단 수비해냈습니다. 스로우인은 화천에게. 윤지현 선수가 오른쪽 윙백 자리에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요. 김소희 선수가 이쪽을 마크해주고 있습니다. 경기는 스로인으로 재개가 되겠고 소유권은 네 서울에게 넘어왔습니다. 준비하는 장윤성. 양팀 모두 오늘 쓰리백을 들고 나왔다라는 것도 전술적인 비슷함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이런 쓰리백 자체가 정말 철저히 공격적으로 사용하면 정말 공격 숫자가 많아지는 포메이션이거든요. 그렇죠. 이 352 그리고 이 3412 이 두 가지의 포메이션은 확실한 공격 그리고 다득점 이것을 원하는 또 한치의 양보 없는 물러서지 않는 양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 빼앗아 왔었던 목승현 하지만 그 이전에 더 이상의 드리블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황보람 선수 약간은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경기장 안에 나만은 있습니다. 네. 목승현 끝까지 투지를 한번 보여줬었고요. 경기는 화천 윤지현의 스로인으로 이어집니다. 최진아에게 공 서울에게 넘어왔는데요. 다시 한번 압박 펼치는 화천. 일단 멀리 보내줍니다. 헤더 커팅. 그리고 화천의 스로인. 서울도 맞불 작전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 양 팀 모두 오늘 반드시 승리, 정말 다득점 이것을 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중원에서도 특히나 이 선수들이 분위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그런 강한 몸싸움 그리고 또 집중력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분위기도 그렇고 특히 오늘 같은 경기에서 선제골의 중요성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선제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슈팅 자체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져가주는 것. 특히나 그라운드가 미끄럽기 때문에 골키퍼도 안전하게 한 번에 잡을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컨볼 상황까지도 파악을 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공간을 바라본 공간 패스. 따라가서 유영아가 잡았습니다. 1대1 김소희 수비수 3명이 둘러싸고 있는데요. 공격수도 3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중앙쪽으로 바운드되면서 민유경 골키퍼에게 향했습니다. 네, 서울시청 역시나 이런 장면을 계속해서 연출해낼 거예요. 지금 박은선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피지컬을 끊임없이 활용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넘겨졌습니다. 화천 위재은 크로스 시도 얼리 크로스였지만 김미연이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네, 위재은 선수도 이 윙백 자원이지만 정말 공격적인 선수거든요. 네. 특히나 이 체력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끊임없이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경기 화천 K스포의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양팀 통틀어서 첫 번째 코너킥 또 비오는 날 이런 세트피스 상황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른발로 준비하고 있고요. 올라갔습니다. 중앙쪽으로 향했어요. 수비 헤더. 박스 바깥쪽에서 다시 한번 투지 있는 헤더. 화천이 공을 다시 한번 따냈습니다. 오, 그리고 강한 충돌. 네. 하지만 경기 그대로 진행. 크로스 박스 안쪽으로 배달이 됐는데요. 좋은 터치. 그리고 네 선수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장 바깥으로 공을 내보냈습니다. 굉장히 강한 충돌이었었는데요.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일단은 그 이전에 화천의 코너킥 상황 중앙에서 박은선 선수가 역시 신장을 활용한 헤더 처리를 보여줬었고요. 이후에 있었던 이 상황에서 네. 복부 쪽으로 직접적인 타격이 됐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네. 서현서 선수가 곧바로 일어나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었고요. 네, 사실 저런 식으로 좀 복부에 공이 맞았을 때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숨이 턱 막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오면서 또 극심한 통증까지 함께 동반이 되기 때문에 네, 쉽게 일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 충돌 장면인데요. 나츠의 오른발 슈팅이 네. 갈비뼈 쪽으로 제대로 향했었네요. 그리고 유영실 감독은 경기 이른 시간에 나온 이 상황에 대해서 약간 당황하지만 또 선수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 현장에서 서현수 선수가 일단은 일어나서 그라운드 바깥으로 나오고 있고, 김미연 선수 오늘 센터백의 중앙 수비수로서 역할이 많죠. 그렇습니다. 정말 네, 이렇게 공을 또 넘겨주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황보람 선수도 이렇게 좀 공격적인 장면을 또 가져갈 수 있었지만 그래도 서현숙 선수가 이렇게 좀 강한 충돌이 있었고 이것을 위해 또 좋은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경기장 안에서 지금은 적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WK리그 동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오, 지금 네, 지금 패스가 좋은데요. 문은주 달려 들어가는데 류지수가 안전하게 나와서 잡습니다. 네, 정말 류지수 골키퍼가 활동 반경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한 해 한 해 거듭해 나가면 나갈수록 이 류지수 골키퍼도 경험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경기 사실 이 경기에서의 그런 슈퍼세이브 개수를 세하려 본다면 정말 단연 최고이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류지수 골키퍼입니다. 이번 시즌 류지수 골키퍼의 활약이 결국에는 이 선수가 왜 국가대표에도 지속적으로 호출이 되고 있는가를 증명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류지수가 한 차례 영리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상대방의 전방 압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로 멀리 처리. 화천 헤더. 백도회와 문은주가 붙는데요. 백도회가 바깥쪽으로 내보냈습니다. 실이 경기 초반의 흐름은 화천 쪽이 조금 더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 볼 소유 자체가 조금 많아지고 이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확실한 한 방을 노리기 위한 그런 좀 전방으로의 그런 깊숙한 패스들을 많이 노리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이 그라운드가 또 미끄럽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공격적인 그런 전방 패스보다는 이 발밑에 주고받으면서 그 사이 틈들을 노려가는 그런 장면도 많이 연출을 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화천 쪽에서 이미 공간 패스가 여러 번 시도가 됐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화천의 스로인 크로스 시도했었는데요. 굴절되면서 코너킥 만들어내는 화천입니다. 네, 정말 윤지현 선수가 이런 게 참 좋아요. 뭐 체력적인 부분 물론 그리고 이렇게 과감하게 이 킥을 시도하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트피스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것이 넘어가면 또 위협적인 장면까지도 연출을 해내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천의 코너킥 나츠가 준비합니다. 나츠 포물선을 그렸고요. 헤더 세컨볼 박스 안쪽 빠져나오고 있는 서울. 김소희가 등져주면서 지켜냈습니다. 백패스 라인 따라서 한번 내줬었는데요. 오, 지금 이하림 일단 끝까지 쫓아가고 두 명의 공격수 골키퍼 방해를 해봤습니다. 화천에게 넘어온 볼 사전 차단. 양팀 모두 중원에서의 압박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넘어졌지만 파울 불리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서울의 공격입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는 양팀. 네, 좋은데요. 넌더치로 넘겨졌습니다. 이하리 네. 박스 앞쪽에서 넘어졌고 휘슬은 불리지 않습니다. 경기 그대로 진행. 오, 하지만 네, 바깥쪽에서 네, 줄거리.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몰아치는 서울 상암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짧은 시간 안에 네. 굉장한 장면들이 일어났어요. 중원에서 몇 차례 압박이 이어졌었고요. 마지막에 박스 안쪽에서 김소희가 볼을 탈취해내면서 네. 정말 좋은 기회를 만들어냈었는데 그 이전에 이 공격전이기도 깔끔했습니다. 네, 지금 유영하 선수의 그런 패스 선택 그리고 이 박은선 선수도 이 공을 자신이 해결하기보다는 이 내주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하면서 더 좋은 장면을 이끌어냈고요. 결국 이제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코너킥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유경의 슈퍼세이브 하지만 코너킥 서울에게 넘어갔습니다. 오른발 올려줬고 먼 쪽입니다. 민유경 나와서 오, 네.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오, 그리고 황보람 선수와 캐칭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네. 앞서 경기 초반에 황보람 선수는 이미 한 차례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것도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면 네,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서 잘 잡아내긴 했었는데요. 뒤쪽에 있었던 황보람 선수를 바라보기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서울시청의 이 코너킥을 이렇게 살펴보면 확실히 노리는 것이 이 박은선 선수의 높이 이것을 노리기 위한 굉장히 높은
그런 킥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네. 민유경 골키퍼도 사실 이 점을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달려 나와서 점프 캐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도혜의 오버래핑 왼쪽에서 얼리 크로스 시도 반쪽에 걸렸었는데 김소희의 슈팅은 높이 뜨고 말았습니다. 네, 서울시청 역시도 너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슈팅 시도에 있어서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백도혜 오버래핑 그리고 왼발 크로스 김소희가 경합을 이겨내면서 발을 건드리는 데까지는 성공했었습니다. 네. 정말 김소희 선수도 이렇게 달려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이제 좀 어려운 동작인 것은 맞습니다만 네. 이런 전반 초반에 상대방을 좀 좀 위협스럽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프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간 공 경기가 잠시 멈춥니다. 민유경 골키퍼의 선방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 골 막았죠. 완벽하게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경기의 흐름을 완벽하게 읽고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김소희 선수가 딱 앞으로 나왔을 때 확실하게 각을 좁히면서 나와줄 수 있었던 그런 민유경 골키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천이 바깥으로 공을 보내는 과정에서 휘슬이 불리면서 화천의 프리킥으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윤지현 선수 오늘 오른쪽에서 초반부터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장점이 오늘 경기 이 다득점을 필요로 한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위한 그런 자원으로서 꼭 필요한 그런 자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높게 뛰어준 프리킥 이수빈이 지켜봤었는데 서울의 수비진이 먼저 발을 뻗었습니다. 화천의 스로인 가까운 쪽 최진아가 받아줬고요. 윤지현 크로스 각도를 받아봤습니다. 박스 안쪽 배달 이수빈 김미연 침착하게 마크해줬습니다. 참 오늘 김미연과 화천의 공격수들이 맞부딪히는 장면은 계속해서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김미연 선수도 또 피지컬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좀 강하게 부딪혀주는 그리고 또 공중볼에 대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의 공격 뛰어 들어갔었던 선수 쪽으로 정확하게 연결이 되기 됐었는데 황보람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경화와 황보람 베테랑 간의 맞대결이 오늘 또 이 경기에서 펼쳐지겠습니다. 네, 정말 이러한 것들이 보는 재미죠. 그렇죠. 네, 베테랑과 베테랑 정말 그 수싸움이 엄청 치열할 거예요. 볼 하나 잡으면 그 공을 빼앗기 위한 혹은 그것을 이제 그 선수를 제끼기 위한 그런 돌파적인 측면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한 생각들 안에서 어떤 선수가 더 침착하고 또 더 확실한 개인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베테랑 선수들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이미 경기장 안에서 적으로 또 동료로 많이 만났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천의 스로빈 윤지현이 준비하고 있고요. 앞쪽으로 강하게 던져줬습니다. 백도회 커팅. 일단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렇죠. 상대 진영에 가까이 간다는 것 이거 자체만으로도 축구는 이 공간 싸움입니다. 정말 공간 이 땅따먹기를 계속 해 나가면서 보다 상대방 골대에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골을 넣기 위한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다시 화천의 스로인 뒤쪽에 나츠가 일단 기다리고 있는데요. 최진아도 움직입니다. 문은주 쪽 이쪽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요. 이번엔 빠른 스로인 그리고 상대방의 스로인 실수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화천 선수들이 이런 집중력을 가지고 이 타이밍을 빼앗는 처음에는 정적으로 몇 차례 이제 시도를 하다가 네. 좀 아웃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빠르게 이제 움직여 들어가면서 다양한 패턴의 스로잉까지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류지수의 골킥 정확하게 연결이 됐는데요. 백도의 쪽으로 많은 압박이 있었습니다. 화천의 탈취 로빙 패스 한 번에 연결이 됐어요.
위재은이 넘겨줬다라는 네.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 전방 압박 서울이 통했습니다. 하프라인 빠져나오는 김소희 속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사이드 쪽으로 진입 상대방의 터치아웃을 유도해냈습니다. 네, 마땅치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이제 상대방을 맞추고 또 공이 나가게 함으로써 이 볼의 소유권을 이어가는 것, 이것도 매우 영리한 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축구가 인플레이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데드볼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네. 서울도 스로인을 통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가가고 있습니다. 김소희의 포스트 플레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공격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아마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김소희 쪽에서의 파울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이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서 최진아 선수의 발을 약간 가격하는 듯한 장면이 발로 나오긴 했었습니다. 네. 프리킥 화천. 민유경 골키퍼가 나와서 준비합니다. 오른발로 멀리 헤더 서울. 공 가져온 쪽도 서울이었고요. 벌려주는 패스 반대쪽 이어받았습니다. 정현경. 그리고 압박이 일단 통했었던 위재은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위재은 선수도 이제 자신의 그런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또 다양하게 이제 활동 반경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공을 조금 어느 정도 상대방이 빠르게 역습 찬스로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적절한 위치 선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특히 공격수가 공격만 잘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닌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정말 이 공격수들도 혹은 수비수들도 정말 공격적으로 혹은 수비적으로 많은 이제 도움을 서로 주면서 이 활동 반경 자체가 넓어지고 그리고 또 넓어진 만큼 상대방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격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그리고 또 수비 숫자가 또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화천의 공격 우측에서 최진아 문은주를 바라보고 밀어줬는데요. 목승현 또한 그 패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빠른 스로윈 넘어지면서 나치의 패스 일단 안전한 쪽으로 황보람 살짝 띄워줬습니다. 뒤로 빠진 헤더 잡아냈고요. 높이 띄워줍니다. 나츠 넘어지면서 옆구부를 때렸습니다. 문은주. 굉장히 각도가 없었는데 네. 이것을 슈팅을 그래도 시도를 합니다. 무각도에서도 득점을 노려봤었던 문은주 일단 여기서 높게 띄워줬고요. 나츠 넘어지면서 살려낸 것을 문은주가 원터치 슈팅으로 마무리해봤습니다. 네. 확실히 이 류지스 골키퍼도 분명히 각도를 잘 가져가면서 서 있었기 때문에 문우주 선수가 더 꺾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이곳을 슈팅을 시도하면서 또 강한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또다시 화천의 공격입니다. 이번에 왼쪽 위재은 수비 두 명 더블팀 한번 제쳐낸 이후에 박스 안쪽 수비 헤더 이하림 잡고 위험 지역이었습니다. 공 빼앗은 화천 문은주 정전이 넘겨줬는데요. 그곳에는 이하림이 기다리고 클리어링 또한 해냈습니다. 참 문은주 선수도 리그에서 득점 골맛을 못 본 지 꽤 오래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좀 뭔가 이 자신감을 더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오늘 득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플레이만큼 약간 도전적이고 약간 패기 넘치는 그런 플레이를 갖춘 선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정말 오늘 경기에서도 또 그런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의 역할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진아 또한 화천의 공격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현재 화천의 전반전이고요. 유영아와 나츠 또한 오늘 중원에서 많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의 프리킥 류지스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른발로 강하게 헤더 세컨볼 이수빈이 머리로 넘겨줬습니다. 위재현의 드리블 시도 끊겼고요.
다시 한번 화천, 운은주, 정지연. 화천 확실히 공격진들의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반대쪽으로 정확하게 바라봤습니다. 윤지연 동료를 찾았고요. 네, 원투패스 오른쪽 좋은데요. 공간을 공략합니다. 넘어졌고 이 상황에 대해서 찍는 판단은 없었습니다. 경기 파울 아닙니다. 네, 그리고 윤지연 선수도 이렇게 주고 빠르게 수비 뒷공간을 가져가는 아, 이대 월패스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침투에 들어가는 윤지연 선수를 상대로 장윤서 선수가 약간 거친 몸싸움을 걸어봤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반칙 판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경기 그대로 골킥 판정이 나옵니다. 서울시청 골킥. 류지수가 준비합니다. 어느덧 전반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양팀의 경기에 박은선 헤더, 또 다른 헤더. 화천 침투 움직임 가져가 보는데요. 서현숙 일단 수비해냈고요. 다시 한번 화천. 문우주 백패스. 뒤쪽에서 멀리 또 높게 보내줬습니다. 머리 수비. 순식간에 파이널 서드로. 그리고 왼쪽 위재은. 박스 안쪽 들어와 있고요. 두 명을 앞에 두고 굴절을 유도해냈습니다. 코너킥. 네, 위재은 선수 이렇게 두 명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 상황에서도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돌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제 2차적으로 커버가 들어올 것이 또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페인팅 이후에 크로스를 시도하는 아주 영리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화천의 코너킥. 나츠가 올려줬는데 먼 쪽입니다. 머리 건드렸고요. 세컨볼. 류지수 잡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있을 양팀의 이런 코너킥 또 프리킥 상황에서 머리 항상 주의해야 될 양팀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기는 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공이 미끄러워서 이게 굉장히 뭐 굴절되고 들어가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한 것들까지도 그리고 세컨볼 상황에 대한 집중력까지도 매우 중요한 오늘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궤적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되는 오늘의 경기겠고요. 네. 서울의 공격입니다. 정영경 얼리 크로스 오른발로 시도했었는데 동료에게 가기 전에 적 골키퍼에게 향했습니다. 오늘 오른쪽 윙백으로 출전하고 있는 정형경. 화천입니다. 화천의 오른쪽은 윤지연이 책임져주고 있는데 압박 통했고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서울 역시도 목승현이 박스 안쪽을 바라봤었는데 그곳에 맹다이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정지연 받아냈습니다. 위재은 천천히 하지만 또 빠르게 이젠 박스 근처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박스 안쪽에서 왼발을 찼다. 네! 이 크로스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발만 갖다 대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궤적이었거든요. 아, 오늘 위재현 선수의 활약이 전반전에만 꽤나 많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서울의 공격입니다. 역습. 지금은 목승현 선수를 네. 손으로 좀 명백하게 잡아챘었죠. 나츠 오늘 경기 첫 번째 옐로카드를 받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 목승현 선수가 또 치고 나갔다면 또 굉장히 좋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 상황에서 위재은의 크로스 상당히 예리했습니다. 네, 사실 저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이 뭐냐면 이 수비 자체도 골대를 향한 몸 동작을 가지고 뛰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혹시나 수비에 맞고라도 이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얼리 크로스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가을에 내릴 비는 오늘 다 내리고 있는 것 같은 날씨 속에서 펼쳐지는 오늘 경기. 서울과 화천, 화천과 서울의 맞대결이 전반전 27분을 지나갔고요. 프리킥 헤더 세컨볼이죠. 오른발로 때려놨는데 6탄 방어. 네, 아깝다! 골대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깔끔한 슈팅, 또 자신감 있는 슈팅을 통해서 이런 시원한 모습을 한 차례 보여줬어요. 캡틴 서현숙의 프리킥. 빠져나온 헤더 세컨볼에 대해서 두 번 연속으로 슈팅 시도를 가져갔었던 서울. 마지막 마무리는 백도회가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화천의 골킥. 오늘
화천이 공격을 나가는가 싶으면 또 서울이 또 나가고 굉장히 장군멍군 같은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어허. 너무나도 느껴지는 그런 그렇죠. 경기입니다. 저희가 경기 이전에 경기 진행 전에 양 팀의 감독들을 만나봤을 때도 양 팀 모두 오늘 무승부보다도 승점 석점이 절실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뭐 무승부 그리고 지는 것 이런 것은 그냥 정말 나중 문제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뭔가 좀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공격에 정말 많은 것을 쏟아 부을 것이다 라는 모습을 강하게 내비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장면을 지금 경기에서도 지금 한 30분 정도 흘러가고 있는 이 경기에서 정말 그런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템포 빠르고 꿀잼 경기 네. 전반전 30분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황보람의 수비 넓은 공간 오른쪽을 바라봤습니다. 윤지현 라인 따라서 내준 패스 최진아 나츠 삼각형을 그렸는데 이 상황에서 윤지현의 오프사이드 반칙이 선언됩니다. 네, 지금은 이 서울시청 선수들이 이 라인 컨트롤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지금은 서울의 라인이 약간은 더 앞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는 리플레이 장면이었고요. 오프사이드 반칙 서울의 프리킥으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이 위치에서 류지수 골키퍼가 프리킥 처리를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동료와의 소통 그리고 멀리 처리 헤더 세컨 볼 등지고 빠져나왔었는데 그 이전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화천의 반칙 만약에 휘슬이 불리지 않았더라면 서울에게 조금 좋은 기회가 날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것이 또 흘러갔다면 또 앞선에 있었던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좋은 찬스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프리킥 처리를 위해서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역시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박은선 선수의 머리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번 서울의 세트피스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캡틴 서현숙이 준비합니다. 두 손 내려갔고 오른발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헤더 건너는데 네! 수비가 건드린 공 마지막엔 골키퍼 품 안에 안깁니다. 아 역시 박은선의 머리에 또 걸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화천의 역습 문은주 첫 번째 터치 두 번째 네, 터치 빨라요 박스 아크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겨줍니다. 최진아 네 뛰어졌고 수비 헤더 세컨볼 위재은 있는데요. 오른발로 포물선 그렸고 골문 안쪽은 아니었습니다. 위재은 아 정말 와 양 팀 모두 대단합니다. 저희가 상황 설명을 할 새가 없습니다. 네 정말 이 전 상황도 굉장히 또 좋은 장면으로 이어가다가 네 정말 이 민유경 골키퍼의 확실한 선택 파악 아 지금 너무 좋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진아의 크로스 헤더로 처리된 것을 위재은이 기다리면서 오른발 처리를 시도했었는데 약간은 뜨고 말았습니다만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위재은 선수가 정확히 딱 거기 하나 비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곳을 정확하게 인사이드로 노렸습니다만 아쉽게 뜨고 말았습니다. 답이 많았습니다만 답 근처까지는 갔었던 위재은. 화천의 스로인 현재 또 같은 시간에 다른 경기장에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수원 현재 화천의 플레이오프 경쟁팀인 수원이 1-0으로 창녕을 앞서고 있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되면 화천에게는 더더욱 승리가 절실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대각선 크게 그렸습니다. 왼쪽 정전의 크로스 박스 중앙에서 걷어내고 있습니다. 서울 끊어냈고 왼발 네. 중거리 시도 거리가 약간은 멀었습니다. 네, 하지만 전반전에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정말 오늘 경기에서 한 이 정도 때렸더니 어느 정도 얼추 가더라. 혹은 이제 이 바닥 그라운드가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골키퍼의 그런 캐칭 컨디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할 수 있고 그냥 다양한 시도 자체를 최대한 많이 해서 이 데이터를 쌓고 그것을 이제 또 분석해서 후반전을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전반전에는 다양한 시도 그리고 과감한 플레이 이러한 것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프타임 라커룸 토크 때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서울의 소유권으로 경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두해
목승현. 백패스 장윤서가 최후방으로 넘겨줍니다. 화천 전방 압박을 바로바로 펼치고 있습니다. 나츠 헤더 장윤서가 바깥으로 보냈습니다. 화천의 스로인. 일단 점유율 자체는 화천 쪽이 확실히 앞서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크로스에 대해서 로빙 패스에 대해서는 그 어떤 동료도 달려나갈 수 없었고요. 서울 유지수 시간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윤지연의 오른발 감각을 좀 봐야겠어요. 네. 류지수 골키퍼 전방을 쳐다보고 멀리 보내줍니다. 박은선 오늘 헤더 정확도가 좋습니다. 따라갔던 김소희, 정지연도 공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위재은 중앙 쪽 패스 유기적으로 이어나가는 화천. 마지막에 김미연 쪽으로 강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김미연 선수가 공을 끊어내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네, 지금 스터드가 조금 들렸었고 발 뒤쪽으로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일어나보고 있는 김미연, 이번 시즌 또 서울 팀에 새롭게 합류해서 또 수비적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김미연이거든요. 네. 정말 오늘 경기에서만큼만 보더라도 이런 헤더적인 측면, 이 공중볼에 대한 그런 장점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의 프리킥. 네. 박은선의 헤더 세컨볼. 반대쪽으로 빠졌고요. 수비가 클리어링이 됩니다. 오늘 박은선 선수의 머리 쪽으로 향하는 공은 대부분 다 걸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것을 원하는 거죠. 이 박은선 선수의 머리를 향하고 그리고 그 박은선 선수가 떨궈주는 공들을 이 다른 동료 선수들이 처리하는 것, 이것에 대한 그런 준비를 또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화천 케이스포에서 첫 번째 교체 카드가 들어갔습니다. 윤지현 대신 최수진이 들어갑니다. 네, 정말 윤지현 선수 오늘 경기에서 그래도 정말 과감한 모습, 그리고 공을 잡았을 때 이 코너킥을 만드는 혹은 이 얼리크로스를 끊임없이 올려주는 이 능력 자체는 매우 좋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최수진 선수의 그런 경기력, 그 경험, 이러한 것들을 더하기 위한 그런 좀 사이드를 조금 더 활발하게 쓰기 위한 그런 교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김미연의 크로스 수비에게 막혔고요. 곧바로 화천의 역습. 주장 이수빈 방향 선택 굴절되면서 왼쪽으로 갔습니다. 서현숙과 위재은 1대2 상황. 서현숙 강한 허슬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네, 정말 침착하게 잘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서현숙이 직접 몰고 올라가는데요. 공간 바라봤지만 황보람이 먼저 발을 건드렸습니다. 오, 그리고 마지막까지 서현숙이 압박. 황보람도 지지 않았고요. 네. 빠진 볼 그대로 공간은 많이 있었습니다. 위재은의 공간 패스 막혔지만 다시 한번 이수빈에게 향했고요. 박스 안쪽으로 이수빈 1대1. 네, 좋아요. 슈팅! 김미연이 몸을 날리면서 막아냈습니다. 정말 이수빈 선수도 자신감 넘치고요. 지금 뭐 수비적인 장면을 보더라도 일단 이수빈 선수 이렇게 치고 가면서 순간적인 스피드를 활용하는 그런 접는 동작을 보여줬고 김미연 선수의 그런 판단력도 굉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수빈 선수는 한 달 더 전의 경기이긴 합니다만 직전 18라운드 경기에서도 멀티 득점을 터뜨리면서 무르른 골 감각을 과시했었는데 오늘도 공격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킥. 화천호는 코너킥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나츠 오른발 올라가고요. 파포스트 유지수 팔을 쭉 뻗었습니다. 네, 이런 높은 볼에 대한 이 공중 볼에 대한 집중력이 뭐 류지수 골키퍼, 민유경 골키퍼 오늘 상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골키퍼들의 안정감 경쟁도 펼쳐지고 있는 서울 상암이고요. 머리로 넘겨줬습니다만 동료 쪽은 아니었습니다. 실 화천 케이스4의 민유경 골키퍼는 앞
압도적인 그 확실한 주전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확실히 이 민유 골키퍼도 이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좀 유망주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그런 대표팀 생활도 했었고요. 이 연령별 대표팀뿐만 아니라 정말 이 WK리그에 또 합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기 경험을 쌓고 지금도 정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터치라인 따라서 내준 공. 좋아요. 좁혀 들어갔고 왼발 갔다. 파퍼스트 눌렀었던 왼발 슈팅 빗나갔습니다. 와, 이런 세밀함. 지금 문은주 선수도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문은주 선수 오랜만에 자신의 골 득점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고 있었고요. 잡아놓고 장윤설 앞에 두고 왼발 마무리 시도. 사포스트를 향했습니다만 골망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에서도 첫 번째 교체가 전반전에 갔습니다. 박하연 선수가 들어가고 정현경은 오늘 경기 활약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정말 박하연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이 교체 출전으로 들어가서 네. 득점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죠. 정말 이 유영실 감독의 이런 좀 적절한 용병수를 보는 것도 정말 하나의 재미예요. 그렇죠. 정말 이 적재적소에 이 상황에 따라서 지금 누가 그 자리에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빠르게 판단하고 선수에게 주문하는 것 그리고 그 선수가 또 녹아 들어가는 것이 제대로 보여졌던 지난 경기였고 오늘 경기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박하연이 어떤 인물을 가지고 들어갔을지 지금 서울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소희 왼쪽 측면 스텝 오버 살짝 띄워줬는데요. 맹다이 쪽 박하연의 압박이었습니다만 그대로 화천의 수비가 일단 이어집니다. 박한 선수가 지난주에 있었던 보은과의 경기에서 교체로 들어가서 3대2 상황에서 쐐기골을 넣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로빙 패스 공의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문은주가 쫓아갔습니다. 코너 플래그 부근 골라인 근처 꺾어졌고요. 박스 안쪽 오른발 수비 6탄 방어 다시 한번 아크 정면 연결받지 못했고 수비에게 넘어갑니다. 양 팀 모두 오늘 몸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경기에 지금은 서울의 공격입니다. 박은선이 왼쪽으로 패스 미스. 오늘 저희가 감독님들을 만나 뵀을 때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정말 공격적으로 양팀 포기하는 것 없고 양보해주는 것이 없는 경기 양상입니다. 네, 정말 소강 상태가 없을 정도로 지금 40분 내내 엄청난 경기력,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가 또 네. 시계를 지금 확인을 했는데 벌써 40분, 전반전 정규 시간이 5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고 있고 이 선수들이 사실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할 겁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소강 상태를 가져가면서 이렇게 경기 운영을 했다면 좀 체력적인 부담이 크지 않을 텐데 오늘 경기 이제 비도 오고 정말 이 선수들이 공격에 대한 득점에 대한 그런 집중력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정말 빠르게 양팀 모두 흘러가기 때문에 정말 이 교체 타이밍 그리고 교체 선수들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화천의 공격 오른쪽에서 크로스 멀리 떴습니다. 또 앞서 말씀해 주셨던 체력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양팀 감독들의 후반전에 교체 용병술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과연 양팀 감독들 어떤 선택지를 후반전에 준비하고 있을지 오늘 서울 상암보조구장에 많은 관중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곳입니다. 서울의 골킥 류지수 힘차게 차줬습니다. 연희은 헤더 그리고 화천의 반칙. 또 서울시청에서는 벤치에 장유빈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는 만큼 후반전에 새로운 득점 자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보일 것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공격적인 자원을 최대한 또 아껴뒀다가 후반전에 몰아치는 그런 또 중요한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런 유영실 감독의 전술 그리고 또 숨겨진 그런 전략들 이런 것들도 매우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박은선이 넘겨준 공 서울이 가져가기 전에 다시 한번 서울에게 공이 향했습니다. 수비 애매하게 클리어링이 되고 있는데 민유경이 잡아놨고요.
전방 압박 피해서 살짝 띄워줬습니다. 정지현 공간 쪽 제대로 뚫어내는 네, 패스. 빨라요, 빨라요. 과연 뉴지스의 커버 범위가 먼저 빨랐습니다. 아, 류지수 스위퍼 키퍼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정말 류지수 골키퍼 활동 반경이 넓어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 진짜 이 패스의 길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패스의 길이 어느 정도 길겠다 싶은 그 판단력 그리고 그 판단에 의심하지 않고 달려나오는 아, 정말 멋집니다. 본인의 이번 시즌 활약이 워낙 좋다 보니까 본인이 가져가고 있는 생각도 판단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어 보이는 류지수 골키퍼입니다. 현재 0대0의 경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유영실 감독 그리고 사전 인터뷰 때 만나봤었던 서현숙 선수의 모습 약간 길었던 터치 나츠가 곧바로 태클로 빼앗아왔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로 경기 전에 만나봤었던 위재현 선수와 서현숙 선수가 참 공교롭게 많이 만나고 있는 오늘 경기예요. 네. 이하림의 패스 유영아 파이널 서드 원터치로 내줬습니다. 박하얀 꺾어졌고요. 박은선이 잡기 이전에 수비가 한 발 빨랐습니다. 맹다이의 네. 디펜스 위재현이 치고 나옵니다. 이수빈 쪽으로 서현숙 살짝 건드렸습니다. 방금은 또 양팀 캡틴 간의 대결이 펼쳐졌었고요. 이제 전반전 정규 시간은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빠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좁은 공간 워터패스 패스를 맞아 패스 흘렸고 살짝 빗나갔던 문은주의 슈팅. 아, 지금 서울시청 선수들은 약간 이건 오프사이드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막 손을 계속 들면서 이제 체킹을 하고 있었는데 아, 이 상황에서 서울시청 선수의 발 맞고 네. 마지막으로 흘렀던 것이 아닌가 싶은 장면이었었고 문은주 과감하게 마무리 시도해봤습니다. 네, 류지스 골키퍼도 어느새 이 각도를 잡고 나와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에게 걸리지 않으면 아웃이 되는 그런 위치 선정을 또 똑똑하게 잘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집니다. 아직까지 스코어는 0대0. 양팀 모두 공격적인 경기를 펼쳤던 것에 비해서 득점 소식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만큼 이 수비 집중력도 대단했고요. 정말 이 양팀 선수들 모두가 조금 어느 정도 그 마지막 한순간의 집중력 이것을 이제 또 장착을 한다면 좀 더 세밀한 그런 득점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나츠가 넘어지면서 패스를 밀어주는 과정 휘슬이 불렸고 서울의 파울 판정이 나옵니다. 이하림의 반칙 여기서 마지막에 약간 유니폼을 잡아당기는 듯한 모습도 나왔던 것 같고요. 이 위치에서 화천 케이스포의 프리킥으로 경기 이어집니다. 준비하는 고유진 오른발 올려줬습니다. 먼저 머리 건드렸어요. 전반전 추가 시간까지 화천의 공격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 정말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포물선을 봤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었던 궤적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류지스 골키퍼도 역동작에 걸리면서 이걸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정말 높은 타점을 보여줬었던 그리고 정확한 프리킥을 보여줬었던 화천이었습니다. 네, 정말 끝까지 전반전 끝까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경기가 전반전 끝까지 나온다면 후반전은 더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이제 후반전에는 좀 더 집중력, 좀 더 세밀한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전반전에는 약간 과감할 정도의 시도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후반전에는 정말로 이제는 득점이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생각을 갖춰 나가고 또 이 쌓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후반전에 정말 감독의 이 지략 대결 어떻게 펼쳐질지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까지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9라운드 서울시청과 화천 케이스포의 경기 전반전 스코어 0대0 아직까지 득점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난 맞대결 두 경기 모두 무승부였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경기
정말 이 한 팀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정말 한번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양 팀 모두 공격적인 전략을 가져갔던 것에 비해서 득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라커룸에서 어떤 대화가 펼쳐질지 더욱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후반전이 더욱 기대가 되고요. 이 라커룸에서 정말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정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후반전에는 어떤 세밀한 전략들, 전술들 또 어떤 변화들을 가져올지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화천 입장에서는 슈팅 시도가 연이어서 나왔었는데 약간 아쉬운 결과 양 팀의 후반전은 어떻게 될지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양 팀의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서울입니다. 화천 K스포의 위재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도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 지난 경기에서 부상이 조금 염려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경기 컨디션은 조금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번 경기 때 부상은 그냥 근육이 조금 무리해서 쥐가 나서 나왔던 거고요. 기간이 많았어서 그만큼 회복 잘 해가지고 오늘 경기도 잘 준비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몸 상태가 좋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지난 시즌에 창녕에서 좋은 활약을 해주셨고 이번 시즌 화천에서 또 좋은 활약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 경기 또 이번 시즌에 본인의 활약도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선수로서 일단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좀 커야 하기 때문에 창녕에서 못했던 것들 여기 와서 더 많이 이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화천으로 와서 이제 감독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는 만족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하고 계신데 조금 더 욕심을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팀은 현재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팀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올라왔을 것 같은데 오늘 경기는 어떤 걸 팀으로서 준비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저희가 아직 좀 우위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심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많은 다득점 경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로서 저희는 일단 확정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하고 다음 경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경기 화천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있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팬분들께 응원에 감사한다는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팀 그리고 저도 그렇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자 축구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위재은 선수. 네, 감사합니다. 화천 K스포의 위재은 선수 만나봤습니다. 서울시청의 서현숙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경기 마지막 홈 경기 또 비가 오고 있는 만큼 오늘 경기 몸 상태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네요. 일단은 저희가 저번 주에 또 이제 상무랑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일단은 화천보다는 저희가 좀 한 경기 뛰어가지고 몸이 좀 잘 풀린 것 같아요.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전 감각에 대해서 좀 자신 있는 모습을 비춰주셨고 지난 경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골을 몰아치는 엄청난 경기를 펼쳤던 서울이었는데 그 경기 이후에 팀적으로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저희가 상무전을 준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또 일단 공격적인 부분을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그 훈련 준비한 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골을 좀 많이 넣게 돼서 좀 팀 전체적으로도 좀 득점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로도 어떻게 될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그라운드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에 임하시게 됐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다른 선수들에게 어떤 것을 좀 주문할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저희가 홈에서 보여주는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일단은 화천 경기가 좀 저희가 계속 임무였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꼭 이기자고 저희 일단은 실점 먼저 하지 말고 저희가 꼭 득점을 해서 꼭 오늘은 꼭 승리해서 홈 경기 마지막을 좀 마무리 잘 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경기가 서울시청의 홈 마지막 경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현장을 찾아주셨는데 이 팬분들 또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팬분들께 감사하다는 메시지 전하고 인터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여기 보조 경기장으로 상암으로 옮겨가지고 팬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하고 있지만 성적이 마지막까지 저희가 응원 많이 해주신다면 더 좋은 경기력으로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시청의 서현숙 선수 만나봤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22명의 선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청입니다. 유영실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골키퍼 장갑은 국대 골키퍼 류지수가 장갑을 낍니다. 그 위에는 3명의 수비수 장윤서, 서현숙, 김미연이고요. 그 위 4명의 선수가 위치합니다. 백두해, 목승현, 이하림, 정연견의 중원. 한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유영아입니다. 최전방 투톱 박은선과 김소희가 공격을 이끌겠습니다. 네, 정말 보시다시피 정말 라인업도 살펴보겠습니다. 강재순 감독이 이끕니다. 민유경 골키퍼 오늘 선택을 받았습니다. 3백입니다. 황보람, 맹다희, 고유진. 5명의 미드필더가 중원에 위치합니다. 정지현, 위재은, 나츠, 최진아, 윤지현. 최전방 투톱 이수빈과 문은주가 오늘 공격을 이끌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선수들 포메이션 상의 위치로 자리를 움직이고 있고요. 잠시 후에 바로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상하위에서 펼쳐지는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입니다. 화면 왼쪽에 남색 유니폼 서울시청, 화면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 화천 케이스포입니다. 다시 한번 화천에게 공 오른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월리 크로스 박산쪽 반대쪽으로 네! 넘어왔고요. 상황에서 류지수 골키퍼가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네, 지금은 화천 케이스포 정말 사이드로 보낸 것, 그리고 이 윤지현 선수의 크로스도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어도 위재현 선수에게 걸릴 뻔도 했었는데 수비진들과 류지수 골키퍼의 집중력이 한 차례 이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로 준비하고 있고요. 올라갔습니다. 중앙 쪽으로 향했어요. 수비 헤더. 박스 바깥쪽에서 다시 한번 투지 있는 헤더. 화천이 공을 다시 한번 따냈습니다. 오, 그리고 강한 충돌. 네. 하지만 경기 그대로 진행. 크로스 박스 안쪽으로 매달이 됐는데요. 좋은 터치. 그리고 네, 선수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장 바깥으로 공을 내보냈습니다. 굉장히 강한 충돌이었었는데요.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일단은 그 이전에 화천의 코너킥 상황. 중앙에서 박은선 선수가 역시 신장을 활용한 헤더 처리를 보여줬었고요. 이후에 있었던 이 상황에서 네. 복부 쪽으로 그렇습니다. 뭐 경기장 안에서 지금은 적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WK리그 동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오, 지금 공간 네, 쪽으로 지금 패스가 문은주 달려 들어가는데 류지수가 안전하게 나와서 잡습니다. 네, 정말 류지수 골키퍼가 활동 반경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다시 한번 서울의 공격입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는 양팀. 네, 좋은데요. 끝으로 넘겨졌습니다. 이하림 네. 앞쪽에서 넘어졌고 휘슬은 불리지 않습니다. 경기 그대로 진행. 오, 하지만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몰아치는 서울, 상암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짧은 시간 안에 네. 굉장한 장면들이 일어났어요. 중원에서 몇 차례 압박이 이어졌었고요. 마지막에 박스 안쪽에서 김소희가 볼을 탈취해내면서 네. 정말 좋은 기회를 만들어냈었는데 그 이전에 이 공격전이기도 깔끔했습니다. 네, 지금 유영아 선수의 그런 패스 선택, 그리고 이 박은선 선수도 이 공을 자신이 해결하기보다는 이 내주는 그런 장면을 점프 캐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도해의 오버래핑 왼쪽에서 얼리 크로스 시도 네. 박스 안쪽에 걸렸었는데 김소희의 슈팅은 높이 뜨고 말았습니다. 네, 서울시청 역시도 너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슈팅 시도에 있어서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백도의 오버래핑 그리고 왼발 크로스 김소희가 경합을 이겨내면서 발을 건드리는 데까지는 성공했었습니다. 일단 안전한 쪽으로 황보람 살짝 띄워줬습니다. 뒤로 빠진 헤더 잡아냈고요. 높이 띄워줍니다. 나츠 넘어지면서 옆구부를 때렸습니다. 문은주 굉장히 각도가 없었는데 네. 이것을 슈팅을 그래도 시도를 합니다. 무각도에서도 득점을 노려봤어도 문은주 일단 여기서 높게 띄워줬고요. 나츠 넘어지면서 살려낸 것을 문은주가 원터치 슈팅으로 마무리해봤습니다. 네, 확실히 이 류지스 골키퍼도 분명히 각도를 잘 가져가면서 서 있었기 때문에 문은주 선수가 더 꺾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반대쪽으로 정확하게 바라봤습니다. 윤지현 동료를 찾았고요. 네, 원투패스 오른쪽 좋은데요. 공간을 공략합니다. 넘어졌고 이 상황에 대해서 찍는 판단은 없었습니다. 경기 파울 아닙니다. 네, 그리고 윤지현 선수도 이렇게 주고 빠르게 수비 뒷공간을 가져가는 이대 월패스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지현 받아냈습니다. 위재은
천천히 하지만 또 빠르게 이젠 박스 근처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박스 안쪽에서 왼발에 네! 살짝! 오! 이 크로스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발만 갔다. 날씨 속에서 펼쳐지는 오늘 경기. 서울과 화천, 화천과 서울의 맞대결이 전반전 27분을 지나갔고요. 프리킥 헤더 세컨볼이죠. 오른발로 때려놨는데 6탄 방어. 네, 다시 모른다. 골대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깔끔한 슈팅 또 자신감 있는 슈팅을 통해서 이런 시원한 모습을 한 차례 보여줬어요. 캡틴 서현숙의 프리킥 빠져 나온 헤더 세컨볼에 대해서 두 번 연속으로 슈팅 네. 시도를 가져갔었던 서울 마지막 마무리는 백도회가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두 손 내려갔고 오른발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헤더 걸렸는데 네. 수비가 건드린 공 마지막엔 골키퍼 품 안에 안깁니다. 아 역시 박은선의 머리에 또 걸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화천의 역습 문은주 첫 번째 터치 두 번째 네, 터치 빨라요 박스 아크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겨줍니다. 최진아 네 뛰어졌고 수비에 더 세컨볼 위재은 있는데요. 오른발로 포물선 그렸고 골문 안쪽은 아니었습니다. 위재은 정말 양 팀 모두 대단합니다. 저희가 상황 설명을 할 새가 없습니다. 네 정말 이 전 상황도 굉장히 또 좋은 장면으로 이어가다가 네 정말 이 민유경 골키퍼의 확실한 선택 파악 지금 너무 좋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진아의 크로스 헤더로 처리된 것을 위재은이 기다리면서 오른발 처리를 시도했었는데 약간은 뜨고 말았습니다만 위협적이었습니다. 골 그대로 공간은 많이 있었습니다. 위재은의 공간 패스 비가 조금은 그치고 있는 서울 상암보조구장입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9라운드 서울시청과 화천 K스포의 경기 이제 후반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펼쳐진 첫 번째 45분 하이라이트는 많았지만 득점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양 팀 모두가 결코 물러서지 않는 이 중원에서의 그런 뭔가 부딪혀주는 그러한 장면뿐만 아니라 이 뭔가 소강 상태가 전혀 없는 45분 내내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은 이 서울시청의 심서연 선수를 향한 굉장히 열정 있는 네. 이 플랜카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심서연 선수가 전반전에는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후반전에 과연 모습을 드러낼지도 지켜봐야겠고요. 이분들은 또 먹방을 하시면서 또 축구 볼 때 먹방하는 거 빼놓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또다시 이 열정적인 플랜카드 심서연 선수가 만약에 오늘 경기 교체로 출전을 한다면 큰 응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서현숙 선수에게 주장 완장을 넘겨줬었던 심서연이었는데요.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도 전반전 수비하는 장면이 조금 많긴 했습니다만 공격적으로도 날카로움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네, 확실히 이 유영실 감독이 이야기한 이 데드볼 상황에서의 공격적인 장면 혹은 데드볼 상황에서의 수비적인 장면 이 장면 이 두 가지 장면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중점적으로 훈련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확실히 이 수비적인 장면에서도 이렇게 공을 따냈을 때 전방으로 이제 보내주는 그런 깔끔한 패스들이 인상적이었고 네. 그리고 이 데드볼 상황에서의 그런 세트피스를 잘 이끌어가는 그 특히 이 박은선 선수의 헤더 이후에 나오는 그런 세컨볼들에 대한 집중력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서울시청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 팀 모두에게서 하프타임과 동시에 교체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에서는 한채린 선수가 후반전과 동시에 들어가겠고요. 화천 K스포에서는 최정민과 이정은 선수가 각각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정말 확실한 오늘의 색깔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이기겠다. 라는 그런 모습이 절실하게 보이는데요. 이정은 선수 역시도 이런 또 골 감각이 또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정민 선수 역시도 굉장히 활발하고 도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선수다 보니까 이 전방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공격적인 교체를 가져갔었던 하프타임 이제 남은 45분 동안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지켜봐야겠고요. 황보람 선수는 경기 내내 약간 좀 충돌을 많이 받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후반전에도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서울시청의 파이팅이 끝나는 대로
양팀의 후반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 한채린 선수 이 체력적인 안정감도 분명히 있고 그렇죠. 또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아주 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과감한 그런 돌파뿐만 아니라 뭐 크로스나 슈팅 이러한 것들을 한번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하프타임 때 라커룸에서 많은 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전과 다르게 후반전에는 득점 소식이 들릴 수 있을지. 휘슬은 불렸고요. 양 팀에게 이제 45분 남아있습니다. 진영 바꿔서 화면 오른쪽이 서울, 왼쪽이 화천입니다. 초반부터 강한 중원 압박, 서울의 반칙이고요. 캡틴 이수빈의 오늘 경기 골이 과연 터질 수 있을지도 봐야겠습니다. 현재 리그에서 8개의 득점. 김소희 또한 전반전에 날카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요. 화천 프리킥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리고 패스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일단 공이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에서는 이하림 선수가 나갔고요. 화천 K스포에서는 정지현과 최진아 선수가 이 전반전을 마지막으로 벤치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수비 코너 플래그 근처에서 화천의 스로인. 백도해와 또 경합을 펼치고 있는 장면. 잡아 존 이정은이었는데요. 애매한 공 루즈볼 이정은이 잡았습니다. 네, 왼발 각도 슈팅! 열렸었는데 오! 네. 밑급으로 갔습니다. 이정은. 이정은 선수가 이런 게 좋아요. 정말 뭐 파고드는 움직임도 좋지만 이렇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날카로운 슈팅 능력 또한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왼발 각도가 열리자마자 후반전 첫 번째 슈팅을 기록했었던 이정은이었습니다. 실제로 교체로 들어간 선수가 이런 역할을 또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체력적인 부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이때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또 세밀한 그런 장면들을 많이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헤더 이후에 터치라인 아웃된 공. 경기는 서울의 스로인으로 이어지겠고요. 한채린 선수 전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로인을 받아주려는 과정에서 약간 거친 중도 최정민 쪽으로 가해졌습니다. 최정민 선수도 이정은 선수와 마찬가지로 후반전에 분위기를 바꿔줘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방금은 백도회 쪽에서 약간은 거칠었던 파울이 나왔습니다. 고유진의 프리킥. 오른쪽 그대로 갔는데요. 뒤로 빠지는 헤더 류지수가 잡아냅니다. 그 한 번의 멀리 처리. 이정은이 끊어냈고요. 백도의 왼쪽으로 유영아. 아, 첫 번째로 치고 나가는 과정에서의 터치가 조금 길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경기들 다른 경기장의 경기들의 결과를 또 진행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경주한 수원과 세종 스포츠 토트는 1-1 그리고 수원 FC 위민이 2-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느 정도 또 득점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수원이기 때문에 화천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지금 반드시 득점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청의 공격 한채린이 끝까지 쫓아가 봤었는데요. 이 선수가 멈춘 이후 부심에 깃발이 올라가서였습니다. 옵사이드 반칙. 어쨌든 방금도 서울시청이 중원에서 압박을 통해서 공격 기회를 만들어낼 뻔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 중원에서 인터셉트 이후에 정말 빠르게 이렇게 공을 전개하는 그런 과정들을 잘 갖춰가고 있고요. 서울시청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이런 공을 끊어내고 그리고 이 역습으로 가져가는 그 과정 자체가 뭔가 간단하면서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리킥 최수진의 머리. 강한 몸싸움. 두 명에게 끼었었던 최정민이었는데요. 백도회가 일단 수비적인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최수진의 스로인. 뒤에서 원터치. 이번에도 백도회.
뒤쪽에 고유진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휘어 감겨져 들어갑니다. 헤더 세컨 볼. 최정민, 이정은 네. 막단 쪽으로 다시 한번 네. 들어갔어요. 이 패스 그리고 마무리 시도 과정에서 공격이 멈췄습니다. 오프사이드 반칙. 네, 오프사이드 반칙에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그 저 좁은 공간에서 순간순간 파고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들 좋았고 선수들도 자신이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정말 득점이 한순간에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고 조금 더 확실한 한 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화천은 이 공격 전개 과정에서도 교체로 들어간 두 명의 선수가 직접적으로 관여가 됐었다라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체력적인 부분 그리고 이 집중도 자체도 지금 가장 좋을 시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정말 그 집중력을 가지고 과연 득점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간 공 소유권은 화천에게 넘어왔습니다. 화천의 스로인 최수진이 준비하고 있고요. 중앙 쪽 굴절 이정은 자신의 실수를 커버해냈습니다. 그리고 달려 들어가는 최정민 왼쪽 넓은 공간 나츠 전방으로 문은주 수비가 많은데요. 여전히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끊겼습니다. 서울의 클리어링 또 순위표상으로 봤을 때 창녕 WFC와 수원FC 위민이 벌이고 있는 그 경기가 이 양팀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원FC 위민에게는 반드시 승리 그렇게 뭐 마지막 경기까지 승리를 가져간 후에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화천 K스포 같은 경우에도 이 수원이 이 따라붙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뭐 비기거나 혹은 이 패배를 했을 때 좀 더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 경기는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산술적으로 역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화천이 지금은 유리한 포지션을 잡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 경기에서 뭔가 지더라도 그래도 이제 네. 일단은 화천의 공격입니다. 이정은 그리고 오른쪽으로 최수진 벌려놨습니다. 꺾어줬고 원투 아, 터치 좋아요. 그리고 크로스까지 수비 헤더 세컨볼 봐야죠. 이정은 오른발로 올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헤더 화천 몰아칩니다. 중앙쪽 오른발로 네, 올려줬는데요. 깊게. 달려 들어가는 이정은 하지만 약간 깊었습니다. 류지수의 캐칭 네. 그 마지막 한 끗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화천이 계속해서 그러한 시도들을 갖춰 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채린이 또 박은선이 달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서울시청의 오프사이드 반칙이 나옵니다. 그 한 끗이 맞아야 되는 두 팀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말 지금 어느 정도 세밀하게 상대방 진영까지는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순간의 집중력이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하는 후반전이라고 할 수 있죠. 또는 상대팀의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때를 공략해볼 필요도 있겠죠. 그렇죠. 확실히 전반과 후반은 느낌이 달라야 합니다. 헤더 그대로 경기장 바깥으로 나갔고요. 스로인입니다. 화천 준비하는 최수진 이정은 쪽 잡아놓고 치고 들어갑니다. 중앙 쪽에서 이 패스 끊겼습니다. 다시 한번 패스 미스. 양팀 모두 전반전과는 체력적으로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렇죠. 전반전에 정말 많은 체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 45분을 거의 쉬는 시간 없이 빠르게 왔다 갔다 했다고 할 정도로 정말 공격적인 장면을 많이 연출을 해낸 양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안정감이 좀 체력적인 그런 보충이 어느 팀이 많이 되어 있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의 공격 한 번에 멀게 바라봤습니다. 골키퍼가 나온 것을 틈타서 김소희의 슈팅이 시도됐습니다. 네, 지금은 또 어느 정도 해볼 만한 슈팅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이 박은선 선수도 이렇게 하프라인이나 좀 어느 정도 굉장히 먼 지역에서도 장거리 슈팅을 시도를 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낸 기억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어서 이 루빙 패스 류지수가 멀리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옵사이드 반칙. 하지만 양팀 골키퍼들 모두 박스 골문 바로 앞쪽에서만 활동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많은 지역, 정말 높은 지역까지 올라서면서 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 이 수비 라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든든한 거죠. 그렇습니다. 양팀 감독들 전반전에 만들어졌었던 0대 0의 스코어를 깨고 싶을 마음이 절실할 겁니다. 수비 박은선의 헤더 돌려놨고요. 황보람 클리어링. 강하게 달려들어가는 한채린. 공을 높게 띄웠었는데 그대로 경기장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제 서울 상암 보조구장에는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빛을 받으면서 뛰고 있는 선수들. 로빙 패스. 높은 패스들이 이어졌었는데요. 정확도는 약간 아쉬웠습니다. 네. 백도웨이의 스로인 준비. 오. 지금도 최정민과 한채린의 약간은 거칠었던 경합이 있었어요. 네, 이런 몸싸움 자체에서도 사실은 약간 밀리다 보면 그 분위기 자체를 내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전방으로 가는 것 자체를 1차적으로 안전한 곳에서 막아내는 것, 그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달려 들어가는 선수 쪽을 바라봤었는데 그쪽에 류지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열심히 막아내고 있는 류지수. 네. 확실히 이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오프사이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청의 라인 컨트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대한 이 류지스 골키퍼의 그런 네 세컨볼에 대한 그런 집중력 이런 것까지도 계속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좁혀 들어가는 최정민을 일단 막아냈었던 서울. 하지만 스스로 커버해냈고요. 오른쪽으로 벌립니다. 최수진. 이정은에게 골라인 근처 낮게 깔려서 들어갑니다. 그대로 반대쪽으로 흐르는 공 낮지가 잡았고요. 오른발로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그대로 골라인 아웃됩니다. 네,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크로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결국 그것이 박스 안쪽에 있는 자원의 머리 또는 발에 언제 얹힐까, 제대로 얹힐까를 기다리고 있을 양팀이겠습니다. 네. 특히 후반전, 전반전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화천이 조금 가져가고 있고요. 네. 확실히 화천의 그런 공격이 조금 더 매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네. 이런 흐름으로 가다 보면 사실 서울시청에게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찾아왔을 때 정말 위기 뒤에 기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서울시청에게도 분명한 그런 기회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화천에게 지금 이 순간에서의 득점을 올리지 못한다면 오히려 쫓기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의 압박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박은성 이어 받았고요. 꺾어주는 패스 시도. 네. 지금 치고 들어갑니다. 오른발. 6탄 방어. 맹다희가 보여줍니다. 박은성 선수 어디서 공을 잡아도 위협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멀리서도 슈팅이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몸을 날려서까지 막아줬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드리블 돌파가 있었던 박은선이었었고요. 스로인 던져줬습니다. 서울 박은선 포스트 플레이. 맹다이가 발을 뻗어보고 세 명의 선수가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절묘하게 박은선의 골라인 아웃을 유도해냈습니다. 네. 여기서 이 대치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었거든요. 네. 그리고 두 명의 동료가 달라붙었고 마지막에 의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들의 소유권을 만들어냈습니다. 맹다희. 강한 충돌. 하지만 이겨냈었던 박하연이었고요. 원투패스 중앙 쪽으로 빠졌습니다. 하지만
적도 동료도 잡지 못했고요. 최수진이 걷어낸다라는 것이 약간 빗맞았습니다. 네. 전반전과 비교했을 때 후반전에는 양팀 모두 약간의 잔실수가 나오고 있어요. 네, 화천 K스포도 지금 수비 진영에서의 그런 또 잔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지. 한채린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박은선의 머리에는 향하지 못했고요. 끝까지 쫓아갔었던 박하얀 공을 잡았을 때는 이미 공 바깥쪽이었습니다. 네, 서울시청도 이 노리는 것은 확실합니다.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만 확실히 이 박은선 선수의 머리에 닿기만 한다면 사실 알고도 못 막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눈에 보이는 플레이이기는 합니다만 보다 정확하게 갔을 때 확실하게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게는 정확한 크로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중원 싸움 찔러줬고요. 목승현 이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원투. 좋은데요. 다시 한번 찔러줬고 김소희 쪽을 바라봤습니다. 네. 하지만 오호! 고유진이 등져주면서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네. 아 지금 김소희 선수의 움직임도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다시 한번 그 장면 그대로 이 패스를 받으려 들어갔었던 김소희였는데 고유진이 끝까지 등져주면서 민유경 골키퍼가 나올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분위기 다시 한번 서울 쪽으로 넘어옵니다. 오른쪽으로 박은선. 네, 원터치 박은선. 크로스. 오, 민유경 품 안에 안깁니다. 서울에게 약간 분위기가 넘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서울도 이렇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득점을 올려야만 이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네, 정말 분명히 양팀 모두에게 기회는 그리고 분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그 마지막 집중력 그걸 가지고 득점을 만들어내는 팀이 강한 팀이 되는 거죠. 축구라는 스포츠에도 약간 턴 같은 게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런 턴을 잘 살려봐야 되는 두 팀이겠고요. 원터치로 밀어줬습니다. 뒷공간 문은주가 파고 들어갑니다. 서현숙과 1대1.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프사이드 반칙. 오늘 서울시청의 수비 라인이 상당히 견고합니다. 네. 이렇게 라인 컨트롤이 잘 된다는 것은 이 선수들 간의 소통 그리고 미리 약속된 짜여진 그런 역할들 이러한 것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 장면에서 문은주 선수의 위치가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왔는데요. 네. 살짝 앞서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킥 류지수 골키퍼 멀리 보내줍니다. 한채린 쪽 박은선의 몸싸움 통했습니다. 유영아 중앙으로 백도웨이의 움직임. 네.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반대쪽 가기 전에 수비헤더. 오, 애매한 지역인데요. 한채린 잡아놓고 박은선 박스 근처 오른발 타격. 오, 힘이 실렸습니다만 골문 쪽은 아니었습니다. 박하얀의 슈팅. 네, 정말 박하얀 선수도 이런 한방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 쐐기골을 박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네, 지금도 정확하게 한번 슈팅을 시도해봤던 박하얀 선수였습니다. 그 전에 좁은 공간에서 수비에게 둘러싸였음에도 서울시청의 공격진들이 유기적인 패스를 보여줬어요. 네, 정말 전반전과 다른 모습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전반전에는 보다 도전적이고 약간 좀 강한 시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조금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어허. 그런 슈팅을 가져간다면 후반전에는 이러한 식으로 정말 더 세밀하고 더 집중하고 더 확실한 한 방을 노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한 충돌 화천의 공격 이정훈이 네, 치고 들어갑니다. 빠진 공 오른쪽 이수빈 크로스 방향타 공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일단 수비 내고는 박하얀 하지만 그 이전에 크로스바를 때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이수빈 선수가 정확하게 강하게 때리기보다는 반대쪽 골대를 보고 슈팅을 시도를 한 거거든요. 이거 뉴지스 골키퍼가 나와있던 그 네. 팀을 노려봤었던 이수빈. 아, 확실히 캡틴다운 그리고 팀내 최다 득점자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서울도 만만치 않게 기세를 올려보고 있는데요. 후반전도 이제 전반전과 비슷하게 뜨거워지고 있어요. 네, 정말 선수들이
많이 힘들 겁니다. 힘든 시간이 다른 경기 때보다도 더 빨리 찾아올 거예요. 전반전에 정말 많은 그런 체력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정말 이 상황에서 교체 카드를 또 어떻게 적절하게 쓰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할 거고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또 장유빈 카드가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정말 상대방을 더 지치게 만들고 확실한 한 방을 노리는 그런 전술을 또 사용할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의 스로인입니다. 백도회가 준비하고 있고요. 스로인. 아, 이 상황에서 백도희의 스로인 반칙이 나옵니다. 약간은 좀 마음이 급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소유권은 화천에게 넘어갔습니다. 최수진. 백도희 잡았고요. 중앙 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김소희. 소유. 뒤쪽. 김미연 오른발 로빙 패스 시도 굴절됐는데요. 지금도 강한 중돌 황보람이 몸으로 마크해줬습니다. 태클 피해냈고요. 원투 패스 이어나가는 화천. 이수빈 왼쪽 측면으로 툭툭 치고 들어가는 문은주. 캡틴이 끊어냈습니다. 서현숙. 화문의 중원으로 한채린 서울의 공격입니다. 박은서 쪽 바라봤는데요. 공 잡아냈었는데 맹다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박은선과 맹다이, 특히 맹다이가 박은선을 많이 괴롭혀주고 있어요. 네, 정말 확실하게 덤비기보다는 기다리면서 조금 상대의 실수를 유도해내고 혹은 길을 빠르게 차단하는 그런 좀 스피드적인 면에서 조금 더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맹다이 선수예요. 아무래도 박은선 선수를 막아야 될 때는 스피드를 조금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화천의 공격입니다. 왼쪽 측면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쪽 헤더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어지는 공격. 최수진의 꺾는 과정 백도회가 수비해냈습니다. 크로스 좋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백도회 선수 또는 최강민 선수 두 명 중에 한 명을 맞고 공은 반대쪽으로 빠졌습니다. 화천 스로윈 높은 위치 등져주면서 키핑. 최수진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먼저 헤더 걸렸지만 힘이 실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처리하는 류지수 뒤로 빠졌어요. 수비하면 공격하며 채린 잡았는데 이 상황에서 정당한 몸싸움이라는 판정. 네. 고유진에게 파울은 불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천에게는 굉장히 위험할 뻔한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세컨볼을 따냈고 공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고유진 선수가 먼저 소유권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판정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멈추지 않습니다. 네, 이수빈 과연 찔러줬었는데 패스가 부정확했습니다. 저 정도 거리였으면 이수빈 선수 충분히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한 한 방을 노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양 팀에게 시간은 20분 넘게 남아 있으니까요. 네. 류지수 준비합니다. 오른발로 높게. 이번에는 고유진의 헤더. 한채린 오늘 교체로 들어가서 화천의 수비진을 휘젓고 있습니다. 패스 미스 하지만 잡지 못했어요. 김소희 서울의 공격 동료 마땅하지 못했습니다. 박은선 꺾어줬고요. 김소희 잡아냈어요. 네, 오른발로 김소희. 이 폼을 선 윗금으로 향했습니다. 김소희. 네, 정말 양 팀 모두 정말 시원시원한 슈팅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열리자마자 이렇게 공격수들에게 중거리 각도를 내주면 안 되는 양팀 수비수들이겠어요. 그렇죠. 충분히 득점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선수들이 많거든요.
앞서 또 이수빈 선수도 그런 슈팅을 보여줬고 경기 정말 멈추지 않고 있어요. 빨라요. 길었던 터치 류지수가 기다립니다. 네, 정말 류지수 골키퍼도 아 이걸 생각하면서 각도를 좁혀 나오고 아 생각을 많아지게 만들었습니다. 맹다이의 오버래핑 박스 안쪽까지 갔었는데 마지막 터치가 길었던 건 류지수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맹다이 선수도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 생각이 결국에는 네 그렇게 만들었고요. 저희가 말을 멈출 시간이 없습니다. 한채린 올라갑니다. 중앙 쪽 이정은의 수비 세컨볼이 김소희 네, 잡아놨어요. 슈팅 시도는 되지 못했고요. 힐킥으로 내줍니다. 화천의 수비 최정민의 앞쪽으로 이제 화천의 공격입니다. 저희가 리플레이 보면서 말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이정은 동료 찾고 있는데요. 일단 같은 방향으로 문은주 원터치 크로스 올라갑니다. 오늘 류지수 공 많이 잡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쉴 시간이 없고 네. 멘트를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설명하기 바빠요. 이게 역습에 또 역습 그리고 또 역습. 정말 이 선수들이 결코 정말 그 빈틈을 끊임없이 노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팀 선수들이 복귀할 시간을 전혀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또한 굉장히 긴장해서 지금 중계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화천의 공격 왼쪽 사이드라인 부근입니다. 올라갔는데 이번 크로스 정확도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정말 이제는. 마음이 급할 수는 있어요.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후반전이고 정말 20분이나 남았기 때문에 정말 이 선수들이 그 공을 잘 지켜내는 것 그리고 그 지켜낸 공으로 좋은 플레이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그 득점까지 그렇죠.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마지막 전까지는 오고 있는 두 팀인데요. 네. 양 팀 모두 오늘 체력적으로 쏟아볼 수 있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20라운드 경기가 2주하고도 3일 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모든 것을 체력적으로 쏟아볼 수 있는 두 팀. 최수진이 준비합니다. 스로인. 강재순 감독이 바로 앞으로 나와서 지시를 직접 해주고 있고요. 서현숙 수비. 박은선의 포스트 플레이 두 명 사이. 아 몸싸움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앞쪽으로 찔러졌던 패스 수비도 빠르고요. 다시 한번 전방으로 잡아놨어요. 이수빈 왼쪽 위재은 네. 박스 안쪽 찌르는 오른발 각도 김미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츠 그리고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것을 보면 현장에 한 선수가 쓰러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발목 쪽을 잡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아 마지막에 박은선과의 충돌이 조금 거칠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은선 선수가 또 잘라 들어가는 이 공에 대한 취급을 해주기 위한 동작을 또 하고 있었는데 맹다이 선수도 그것을 이 따라가는 과정에서 부딪히면서 좀 네, 크게 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맹다이 선수 의료진과 동료들의 부축을 받아서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이 외국인 팬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터내셔널한 WK리그. 일단 맹다이 선수는 자신의 발로 다시 한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 중계석 바로 앞에 있는 이 관중석 거의 꽉 차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열띤 응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선수들에게는 그게 힘이거든요. 과연 이 홈팬분들의 응원 소리가 서울시청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 그리고 맹다이는 다시 한번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다시 한번 진행. 화천의 스로윈. 화이팅 소리 그리고 클래퍼 소리도 들리고 있는 서울 상암입니다. 목승현 라인 따라 찔러줬습니다. 꺾는 패스 수비에게 막혔고요. 화천의 공격 이수빈 쪽으로 서현숙이 약간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캡틴 간의 부딪힘. 이제 후반전 정규시간 기준으로 15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스코어는 0-0. 고유진 우측면 최수진에게 중앙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수빈, 미재은 오버래핑하는 선수에게 왼발 올라갔다. 결국에는 이승부의 추가 무너집니다. 화천 스콜대요. 아, 끊임없이 크로스를 시도했고 결국에는 머리에 맞춰냅니다. 아, 이렇게 정확한 오버래핑 최수진이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용병술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네, 정말 정말 완벽한 그런 득점들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사이드에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장면, 그리고 크로스의 그 날카로움, 정말 헤더를 맞춰내는 그 각도까지 완벽했습니다. 참, 오늘 경기 류지스 골키퍼의 활약이 눈부셨는데 그 류지스 골키퍼도 어쩔 수 없었던 득점 장면. 여기서 수비진 사이를 제대로 뚫고 들어갔습니다. 정말 방향만 바꿔주는, 정말 머리에 맞추기만 했거든요. 최수진에게 파워는 필요 없었습니다. 디테일로 만들어낸 득점. 네, 정말 류지스 골키퍼도 반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파포스트 쪽으로 잘 갔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천 K스포의 최수진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드디어 이승부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네, 정말 이 1-0 이 스코어를 화천이 또 지켜낼지 혹은 서울시청이 따라잡는 그런 득점을 만들어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결국 화천에게는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마지막 한 끗이 빛을 발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서울시청은 아직까지 동점 또 역전을 위한 시간이 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화천의 공격입니다. 오른쪽 최정민 얼리 크로스 수비 헤더 김소희가 잡습니다. 또 서울이 실점하자마자 홈팬분들이 괜찮다라고 연호를 해주셨기 때문에 서울시청 선수들은 힘을 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기록은 지금까지 모두 무승부였잖아요. 네? 1-1 무승부였는데 이때 원정팀이 먼저 득점을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홈팀이 득점을 올리면서 1-1로 마무리가 된 경기들이었습니다. 네. 정말 끝까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 모르는 이 경기 서울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목승현의 페인트 맹다이의 6탄 방어. 서울이 다시 한번 수비해 냈고요. 곧바로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넘어졌지만 경기 그대로 진행. 파울 아닙니다. 장윤서의 수비 우측으로 서현숙. 그리고 여기서 나츠가 수비적인 모습을 한 차례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이 카드가 유영실 카드에게서 선택이 됐습니다. 장유빈 카드. 이렇게 베테랑이 나오고요. 유영아 WK리그의 미래 중 한 명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정말 장유빈 선수 확실한 한 방이 있고 또 정말 패기 넘치는 그런 모습을 갖춘 선수예요. 그리고 이 득점에 대한 또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고 정말 최근 그 폼 자체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데뷔 시즌부터 5개의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장유빈이거든요. 헤더 화천 넓은 공간으로 넘어왔었는데 오늘 화천 공격진 오프사이드가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문은주의 오프사이드 반칙 프리킥으로 이어집니다. 서울. 결국 유영실 감독도 장유빈 카드를 이럴 때 꺼내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조금은 빠르게 넣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만. 네. 지금도 박은서의 헤더 그리고 침투에 들어가는 움직임 만들어봤었던 서울. 오늘 박은선 선수도 뭐 하나 터질 듯 안 터지고 있습니다. 네. 몸싸움 백패스 류지스 골키퍼 멀리 보내줍니다. 수비 커팅 이정은이 넘겨주는 과정 반칙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장유빈 선수가 조금 더 빠르게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으신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 장유빈 선수 자체가 또 이렇게 쪼커로 들어갔을 때 활약이 또 두드러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골을 더 원하고 이게 한 골을 이제 실점하기 전에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하지만 또 이 이전 기록들 약간의 뭔가 징크스라고 하면 징크스적인 측면이 이 원정팀이 먼저 득점을 하고 홈팀이 따라갔던 거의 한 20분, 30분 만에 동점골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 네, 그런 장면에서 이 장유빈 선수가 또 어떤 역할을 해줄지 그것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서울은 그 징크스가 이번에도 통하기를, 반대로 화천은 이번에는 아니기를 좀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화천 공격 우측면 최수진 강한 몸싸움, 수비 두 명이 달아붙었고요. 걷어내는 것이 애매하게 흘렀습니다만 패스가 됐습니다. 한채린 중원으로, 하지만 패스 미스. 위재은이 왼쪽으로 건네줍니다. 화천은 이 정도 스코어라고 이 정도 시간이라면 아직까지 안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밀어붙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한 몸싸움, 파울이 불립니다. 이제 양 팀에게 남은 시간은 정규 시간 기준 10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서울 프리킥 멀리 보내줍니다. 박은선 헤더. 오늘 서울은 지속적으로 저 패턴을 좀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화천도 어느 정도 박은선 선수에게 붙기보다는 그 세컨볼을 챙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장유빈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한채린에게 박산 쪽 바깥쪽에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머리 걸렸지만 경기 그대로 진행입니다. 살아있어요. 이정래 헤더. 서현숙 잡았습니다. 왼발 때려봤는데 굴절. 한채린 첫 번째 터치 잘 가져갔고요. 다시 한번 꺾어주는 크로스 나와서 펀칭. 그리고 화천 일단 위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이 몰아쳤어요. 네, 엄청납니다. 이대로 끝날 수 없다라는 의중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화천의 실수까지 겹칩니다. 네, 정말 한채린 선수의 이 과감한 크로스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크로스 시도 머리에 걸리긴 했어요. 또 다른 크로스 골키퍼가 나와서 펀칭을 했습니다. 박은선이 아니더라도 다른 자원들도 이렇게 크로스에 대해서 공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투패스 이어나갔고요. 장유빈의 마무리. 황보람 일단 멀리 걷어냈습니다. 헤더 장윤서가 찔러줍니다. 김소희, 박은선. 박은선 오른발로 강하게 때려놨지만 거리가 조금은 멀었을까요? 네.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네, 하지만 계속해서 슈팅이 나온다는 것. 확실히 서울시청도 뭔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들을 끊임없이 챙겨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슈팅이 없으면 득점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일단 슈팅부터 가고 있는 서울, 하지만 지금은 화천의 공격입니다. 백도의 수비. 오늘 백도의 선수가 수비적으로는 인상적인 모습이 꽤나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뭐 스피드가 빠른 문은주 선수를 상대를 하면서도 뭔가 그 먼저 소유권을 차지하는 혹은 이 문은주 선수가 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공이 살짝 떨어졌을 때 그때를 정확하게 이제 노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화천 스로윈 최수진 오른발로 올려줬고요. 헤더 가기 전에 서현숙에게 향했습니다. 인터셉트. 네, 나츠 잡아주고 오른발 정면이었습니다. 나츠. 화천 케이스포 1대0의 스코어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큰 바운드 두 번째 헤더. 그리고 충돌이 조금 강했었고 두 명의 선수 모두 쓰러졌습니다. 머리 쪽 충돌은 위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목승현과 이정은 양 팀의 8번 선수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은 두 선수 모두 팔꿈치가 아닌 양 선수의 머리로 네. 서로를 치게 됐네요. 지금은 워낙 정통으로 서로를 향해 썼던 헤더 시도였었기 때문에 충격이 상당히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천에서는 이민아 선수가 최수진 선수를 대신해서 들어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수진 선수는 자신의 할 몫 다 해주고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득점까지 올리고 그리고 이 크로스적인 측면, 그 수비적인 측면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충돌로 인해서 쓰러졌던 선수들은 경기장 바깥으로 일단 나오고 있고 최수진 선수 오늘 경기가 이대로 끝난다면 오늘 경기 수훈 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정말 좋은 역할을 톡톡히 해줬고요. 정말 화천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결국에는 화천에게 필요했던 것은 득점이다 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갑니다. 말씀을 드리자마자 서울의 헤더가 터집니다. 네, 박은선 선수 이런 한 방이 있습니다. 알아도 못 막는, 보여도 못 막는 박은선. 밑금으로 때리긴 했습니다만 또다시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민유경 키퍼의 골킥. 화천 케이스포는 반대로 이런 장면이 다시는 안 나와야겠죠. 네. 지금도 충돌. 세컨볼. 이민화가 왼쪽으로 벌려놨습니다. 로빙 패스. 위재은이 따라가서 잡아냈고요. 김미연과 1대1. 이제 2대1. 좁은 공간 잘 바라봤습니다. 꺾어줬는데 김소희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굴절. 그대로 골라인 아웃됩니다. 이제 서울시청에게 추격을 향한 시간, 그리고 화천 케이스포에게 승리를 위해 남은 시간, 정규 시간 기준으로는 4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정말 화천 케이스포 같은 경우는 득점을 계속해서 늘려가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수원과의 경기, 이 그리고 화천에게는 남은 두 번의 경기가 인천과 수원이거든요. 그렇죠. 매우 중요한 이 두 경기를 만약에 모두 지게 되더라도 득실차로서 현재 꽤 많은 한 10개 정도의 득실차가 이미 맞습니다.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좀 확실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바 있거든요. 이왕 승리할 거면 다득점이 좀 필요한 화천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수원FC 위민이 창녕을 상대로 3대0의 스코어를 만들어내면서 이 골득실에 있어서도 추격하고 있는 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천에게는 더더욱이 추가 득점이 필요해 보이고요. 나츠의 프리킥. 오른발 올려줬습니다. 빠졌어요. 문은주 쪽인데요. 달려 들어가면서 마지막까지 마무리 시도. 류지수가 더 이상의 실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낮제 프리킥. 문은주가 바운드되는 공을 끝까지 눈으로 쫓아갔었는데요. 발에 건드리긴 했습니다만 제대로 된 슈팅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김소희 헤더. 등져주면서 화천의 반칙. 장유빈, 본인이 왜 선택됐는지 증명해야 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중원의 김소희, 박은선, 오른쪽 공간을 바라봤는데요. 황보람 또한 그 공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황보람 선수도 전반 초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좀 부딪히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조금 힘들 수 있는, 혹은 이제 그게 데미지가 쌓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유진의 수비, 이정은의 수비, 서현숙에게 향했습니다. 볼. 장윤서. 삼각형 그립니다. 중원에서 서울의 공격. 목승현. 우측면. 약간 낮은 크로스 올라갔는데요.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터닝 슈팅. 제대로 맞지 못했습니다. 장유빈. 네, 정말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장면, 지금 가장 중요한
정말 1분도 채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침착하고 조금 더 완벽하게 좀 슈팅을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청에게는 결국 이 국대 공격수 두 명에게 좀 바라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처리되지 못했고요. 이수빈이 일단 안전하게 보냈습니다. 이제 후반전 정규시간 종료가 거의 다 됐습니다. 추가 시간 얼마가 주어질지 양팀 모두에게 중요할 텐데요. 서울 스로인 목승현이 준비합니다. 등지는 한채린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빠졌다! 자책골이 터지면서 승부는 원점으로 1대1의 스코어. 승부 아직까지 모릅니다. 경기가 이렇게 됩니다.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아마존에스를 열광시키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서울 상암에서의 마지막 홈경기, 이렇게 물러설 수 없는 서울시청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뭔가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네.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정말 이 한채린 선수의 끝없는 크로스, 그리고 박은선 선수에게서 이미 시선이 완벽하게 뺏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맹다이 선수 역시도 저걸 건드리고 싶어서 건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박은선 선수가 정말 센스 있게 그것을 이제 좀 피하는 듯이 그렇게 되면서 맞고 그곳이 들어갑니다. 맹다이 선수는 저게 저계적으로 올지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이 앞선에서 어느 정도 박은선 선수가 건드릴 것을 예상을 하면서 들어가고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골키퍼 뒤쪽으로 조금 약간 그런 모습을 펼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수비에 못 맞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 한채린 선수의 절묘한 궤적의 크로스 또한 이 득점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시도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윤서의 탈압박 하프라인 직접 넘어옵니다. 장윤서 네, 직접 좋아요. 마무리 시도하나요? 박스 안쪽 일단 꺾어줍니다. 왼쪽에서 한채린 네, 원터치 크로스 박대조 수비헤더 세컨볼. 마지막 추가 시간까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졌습니다. 네, 또 많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분위기는 서울에게 일단 넘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얼리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네!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이런 경기가 서울 상암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스코어 대 1, 순식간에 역전. 서울시청이 기적을 써내려가고 화천 K스포에게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제가 하프타임 때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작년 시즌, 지난 시즌에 서울시청이 3위로 갈 수 있는 네. 절호의 기회일 때 화천이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렸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역전. 고춧가루는 여전히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엄청난 득점이 서울시청 쪽에서 터지면서 다시 한번 보시죠. 얼리 크로스. 그리고 지금도 네. 아마 자책골이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일단 이 얼리 크로스 자체가 궤적이 좋았고 아무도 맞지 않았을 때 혹은 누군가 살짝만 맞더라도 정말 이것이 그대로 들어가는 궤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의 모든 선수들은 이 순간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발 올라갑니다. 잡아냈는데요. 오프사이드. 그리고 류지수 골키퍼가 막아내기까지 했어요. 네. 그 와중에 침착하게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승부는 모르는 겁니다만 이제 후반전 추가 시간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한 경기입니다. 저희가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 네. 그런 경기예요. 어떻게 이게 뒤집힙니까? 사실 화천이 득점을 만들어냈을 때 그때가 굉장히 또 느지막한 시간이어서 그렇죠. 네, 이것을 과연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는 서울시청 측에서 교체가 하나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이혜은 선수가 들어가는 장면 네. 현장에서 보여졌었고요. 지금 보이고 있네요. 이제 후반전 추가 시간도 추가의 추가 시간으로
향하겠습니다. 고유진 올려줬어요. 수비에 더 세컨볼 맹다이 잡고 짧은 패스 박스 안쪽입니다. 1대1 크로스 시도 다리 맞고 굴절. 오 지금 클리어링 굴절됐어요. 일단 벗어나고 있는 서울 멀리 보내줍니다. 이제 경기는 이렇게 경기 종료를 알리는 주심의 휘슬 소리가 서울 상암에 울려 퍼집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9라운드 서울시청과 화천 K스포, 화천 K스포와 서울시청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2대1로 서울이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벤치에서 굉장히 기쁨을 나누고 있는 유영실 감독인데요. 사실 이 유영실 감독이 철저히 화천을 분석했고 그리고 그 분석한 대로 짜맞춰 나온 포메이션이 이 3-4-1-2 포메이션이었거든요. 그렇죠. 전반전 초반부터 굉장히 강하게 서로를 압박해 나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양팀 모두 이끌어갔고 사실 이 화천 K스포 최수진 선수가 75분에 만들어낸 이 득점이 굉장히 이제 좀 서울시청에게는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져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아 이것을 뒤집는 그런 상황이 결국에는 벌어졌습니다. 사실 최수진 선수의 득점이 터질 때만 하더라도 경기가 과연 뒤집힐까 싶었는데 그런 의심이 전혀 필요가 없었던 서울시청 후반전 추가 시간에만 두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정말 이 서울시청 정말 대단한 저력을 보여줬고요. 정말 이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실 때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냈고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기는 종료됐고 저희는 잠시만 끊었다가 오늘 수훈 선수 그리고 승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상암입니다. 우측면 최수진에게 중앙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수빈, 이재은 오버래핑하는 선수에게 왼발 올라갔다. 결국에는 이승우의 추가 무너집니다. 화천 스콜드요. 끊임없이 크로스를 시도했고 결국에는 머리에 맞춰냅니다. 이렇게 정확한 오버래핑 최수진이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용병술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네, 정말 정말 완벽한 그런 득점들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사이드에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장면 그리고 크로스의 그 날카로움 정말 헤더를 맞춰내는 그 각도까지 완벽했습니다. 오늘 경기 류지스코
오늘 경기 퀸 오브 더 매치 그리고 서울의 뒷문을 든든하게 책임져줬던 김미연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경기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리 소감 먼저 여쭙겠습니다. 온몸에 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 기뻐요. 정말 많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신 것 같은데 특히 경기 초반 그리고 후반전에 실점을 먼저 허용하면서 조금 어려워진 경기였습니다만 추가 시간에 기적이 만들어졌습니다. 팀적으로 어떤 얘기를 그라운드 안에서 많이 하셨나요? 골 먹어도 되니까 자신감 있게 따라갈 수 있다고 계속 용기를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후방에 있는 선수가 그런 말을 해줬기 때문에 더더욱이 좀 든든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경기는 심선 선수가 짝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부담도 또 새로운 호흡을 맞춰야 되는 부담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경기에서 어떻게 잘 발현이 된 것 같나요? 그래도 다 선수끼리 믿어서 그게 더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즌도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리고 또 오늘 홈 경기장을 너무나 많은 팬분들이 찾아주셨는데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또 현장에서 함께해 주시는 팬분들께 마지막 소감 여쭤보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홈인 만큼 다 응원해줘서 이렇게 값진 승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홈 경기장 그리고 김미연 선수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 많은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경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 퀸 오브 더 매치 김미연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정말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었고요. 특히 퀸 오브 더 매치라는 모습이 정말 잘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김미연 선수 이어서 곧바로 오늘 경기의 승장 그리고 이 순간 가장 기쁠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청의 유영실 감독입니다.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승리 소감 먼저 여쭙겠습니다. 오늘 승리는 사실 저희가 그 짧은 시간에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우리 선수들이 잘 따라줬고 또 원하는 전략 전술을 적절하게 잘 뭐 실행해줘서 선수들에게 돌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 코치 스태프들 정말 많이 조금 힘들었을 텐데 잘 따라줘서 우리 코치 스태프에게 또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본인뿐만 아니라 힘들게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께 또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다음으로 후반전 추가 시간에 정말 드라마가 쓰여졌습니다. 감독님 혹시 이런 거 예측하셨나요? 네. 오늘 저희가 전략 전술이 마지막에 힘을 빼놓고 우리 또 스피드, 기동력, 개인 전술이 뛰어난 선수들을 기용해서 한번 이제 뒤집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적중할 줄이야. 네. 사실은 뭐 저희가 원하는 거였지만 이렇게 잘 따라줘서 오늘 승리가 네, 값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또 마지막 홈 경기였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이 경기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런 응원 소리 또한 오늘 경기력도 결과에 분명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팬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팬들의 그 응원이 가장 오늘 값졌던 것 같고요. 그 힘이 오히려 우리 선수들에게 더 동기부여가 되어서 그 승리를 끝까지 네, 승리를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인터뷰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2라운드만이 남아 있습니다. WK리그 마지막 일정까지 힘내서 승리 다 가져가겠다라는 각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플레이오프전은 좀 멀어졌지만 그래도 서울시청이 어떠한 팀을 만나도 강한 팀이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은 두 경기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두 경기도 저희가 화이팅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청의 유영실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아 정말 저희가 경기 중계를 하는 내내 이게 과연 저희가 보고 있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기적과 같은 드라마가 서울시청이 써내려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그 공격력을 늦추지 않는 그런 양팀의 모습에 일단 너무 감탄을 했고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영실 감독의 숨겨진 그 전술, 전략 이것이 매우 궁금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 적중하면서 완벽한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화천이나 서울이나 모두 굉장히 템포 빠르고 공격적인 축구를 했기 때문에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너무나 흥미로웠던 경기였을 것 같고 다음 경기들이 더더욱 기대가 되는 그런 경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다음 경기 그리고 정말 끝까지 알 수 없는 이 플레이오프 진출 팀까지 정말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번 라운드에서 수원은 승리를 거뒀고 화천은 패배를 거뒀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은 향방을 알 수가 없게 된 것도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정말 뭐 지난 시즌에도 마찬가지였고 정말 끝까지 마지막 경기까지 알 수 없었는데요. 정말 모든 선수들이 부상 없이 정말 즐겁게 그리고 목표를 잘 이루어가면서 정말 좋은 경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WK리그 1에서 WK리그가 재밌다라는 경기 저희가 서울 상암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된 모든 중계 방송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금호섭 도움 말씀의 권희은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미재은 오버래핑하는 선수에게 왼발 올라갔다. 결국에는 이승부의 추가 무너집니다. 화천 스콜드요. 아 끊임없이 크로스를 시도했고 결국에는 머리에 맞춰냅니다. 아 이렇게 등지는 한채린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빠졌다. 자책골이 터지면서 승부는 원점으로 1대1의 스코어. 승부 아직까지 모릅니다. 아 분위기는 서울에게 일단 넘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얼리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네! 네!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이런 경기가 서울. 이제 경기는 이렇게 경기 종료를 알리는 주심의 휘슬 소리가 서울 상암에 울려 퍼집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19라운드 서울시청과 화천 K스포, 화천 K스포와 서울시청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2대1로 서울이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